이번에는 1958년 67 무술생 58년 1월 21일 김부겸. 아 이분이 갑자기 툭 나왔잖아요. 아 그래? 저는 몰라요. 그때 당시에는 몰라서. 이분은 정말 갑이야. 이분이? 정말 갑이. 근데 이분이 참 그게 이분을 받쳐주는 보좌가 없지. 참모. 그러니까 갑이라고 하는 거는 이분도 참 어떻게 보면 고집스럽게 민주당에 오래 계시고 뭐 나름대로 직책도 갖고 계신 분일 텐데 좀 아쉬운 분이야. 어, 국무총리 하셨네요. 그러니까 좀 아쉬운 분이야. 정말 이분 밑에 정말 이 사람을 이분을 뭐 좀 더 밀어줄 수 있는 그런 밑에 사람 똘똘하고 정말 이런 사람 하나 있으면은 참 국내 정치에 지금도 뭐 나쁘진 않으신데 더 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냥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이고 그 밑에 계시는 거잖아. 네. 그러니까 참모 역할로는 또 끝내주시는 분이에요. 공동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로 했다고.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분은 넘버원은 아니신 거야. 근데 원래 넘버원 팔자신데 자기가 안 풀린 거거든. 그러니까 이분은 제갈량 같은 거지.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유비를 갖다가 왕으로 만들게끔 굉장히 필요하신 분이지. 그러면 이재명 그분하고 김부겸 이분하고 궁합이 잘 맞아요? 궁합은 좀 잘 맞는다고 보여지지는 않고 인간적인 성향이 비슷한 것 같아. 굉장히 고집스러운 거.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밀고 추진하는 그런 거. 그런 성향은 맞는데 궁합적으로는 썩 좋은 궁합이라고는 생각이 안 돼. 궁합을 안 맞는다? 나쁘지도 않고 그런 거지. 좋고 나쁜 것보다도 정치 색깔이 같고 성향이 같으니까. 그러니까 조국, 이재명, 김부겸 이 세 분으로 이렇게 봤을 때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나요? 에너지 같은 게 막 느껴지면서? 시너지가 이재명 대표하고 큰 거는 조국 장관, 조국 대표하고 굉장히 그게 시너지가 크지. 아 김부겸 이분보다? 김부겸이란 분은 그러니까 누구나 좋아하는 거야. 이재명도 좋아하고 뭐 조국도 좋아하고 추미애도 좋아하고 뭐 용해인도 좋아하고 모든 정치인들한테 선배이고 좋은 사람으로 이미지가 돼 있거든. 근데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돼 있고 그런 분이 누군가 하나 밑에서 확 옆에서 밀어준다 이랬으면 나라님을 넘봤을 수도 있겠지. 근데 그 정도 급이 안 되시는 거야. 누군가 그렇게 확 해주는 게. 근데 자기가 못한 걸 갖다 이재명이라는 사람 밀고 있잖아.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간접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간접 뭐 대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굉장히 좀 58년 개띠시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돼. 금년부터도 그분 자체도 좋으셔 운이.